SK건설과 대림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를 건설 중인 터키 차나칼레 대교의 주탑 시공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난해 5월 주탑 기초 설치 후 약 1년 만입니다. SK건설과 대림산업은 지난 14일 주탑 시공을 마친 후 꼭대기에 현수교의 케이블을 지지하는 장비 설치 작업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현수교는 주탑과 주탑을 케이블로 연결하고 케이블에서 수직으로 늘어뜨린 강선에 상판을 매다는 방식의 교량인데요. 현존하는 교량 중 가장 긴 경간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상 특수교량 분야 가운데 시공 및 설계 기술 난도가 가장 높습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왕복 4차로 총 길이 3,600m,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인 주 경간장이 2,023m에 이릅니다. 현수교는 주 경간장이 길어질수록 주탑의 높이도 높아지는데요. 주 경간장이 긴 차나칼레 대교의 주탑은 높이가 334m에 이르는 철골 구조물입니다. 프랑스의 에펠타워, 일본의 도쿄타워보다 높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주탑은 속이 빈 사각형 상자 모양의 블록을 마치 레고 블럭 쌓아 올리듯이 설치했습니다. 블록은 국내에서 생산된 강철판으로 현장에서 제작했으며 블록의 무게는 195톤부터 850톤까지 다양합니다. 또 위로 올라갈수록 주탑의 두께가 얇아지는 모양을 띱니다. 주탑 한 개당 64개의 블록으로 구성됐고 무게는 약 18,000톤에 이릅니다. 주탑 건설을 완료한 SK건설과 대림산업은 현수교 시공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정인 주탑과 주탑을 연결하는 케이블 가설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나칼레 프로젝트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나누어진 터키 차나칼레주의 랍세키와 갤리블루 지역을 연결합니다. 세계 최장인 3.6km의 현수교와 85km 길이의 연결 도로를 건설한 후 운영하고 터키 정부에 이관하는 BOT 방식의 민관 협력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SK건설과 대림산업이 2017년 1월 터키 현지 업체 두 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본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조 5천억 원으로 설계, 조달, 시공뿐 아니라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완공 후 운영 수익을 보장받게 됩니다. 총 사업 기간은 건설과 운영 기간을 포함해 16년 2개월이며 2021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SK건설 대림산업 컨소시엄 관계자는 터키의 랜드마크가 될 세계 최장 현수교를 최상의 품질로 준공해 국내 건설사 간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디벨로퍼 사업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열두튜브였습니다.